다 모든 멤버들이 다 저쪽으로 돌았다 이거죠. 어. 이게 보니까 나는 이쪽을 돈 거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천마초에는 무혈원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교촌마을 안압지 분황사 오름 그쪽으로 돈 거야. 근데 이 거리로 보면 석굴암과 가장 가까운 곳이 천마초이라는 거지? 지금 아예 몽양이 지금 이런 거. 어디 보고 봤더라? 천마초. 예? 천마초. 예. 교촌마을 어디 가요? 있잖아, 천마초. 교촌마을. 예? 교촌마을. 아 몽이가 지금 어차피 늦었다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예. 요 산거리 나와요. 예. 거기서 자야죠.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몇 분 안 걸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베이. 다른 데로 옮겨가겠어요. 아, 제가 젊어서 할 일을 너무 잘해요. 아, 이게 지금 이 분황사가 어디예요? 분황사가요? 죄송해요. 모르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어른 한 명. 이거 도장 받으려면 어디서 도장 받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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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에 강산이 시스템 도장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안에 가시면 안내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았죠? 아무도 알았어요. 주고 갔어. 얼마 들어오세요? 2분 정도. 2분 정도. 두장 여기, 아유, 여기 몇 년이야? 아, 여기 몇 년이야?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와가지고. 진짜, 지금 완전 문 닫았어요. 끝났죠? 진짜, 진짜로 그냥 그래서 그래서 잘 껴요? 아, 불쌍해. 아, 역전할 수 있었는데. I love you. 아, 나 좋아. 아, 땡큐. 아, 예레미? 예. 아, 고맙습니다. 땡큐. 예, 고맙습니다. 이승희. 아, 고맙습니다. You're from Turkey. 아, 터키에서 오셨어요? 터키. 어떻게 하세요, 근데? I listen to you on TV.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터키 분들이 1박 2일이 다 나가나 봐요, 진짜. 불국사. 어, 불국사 있네? 불국사 있네? 12.4. 네. 아, 왜 도장을 받고 이렇게 찝찝하지? 설마 도장 받진 않았겠지? 나랑 같이 자폭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면 평생 적대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1박 2일에서 왔는데요. 여기 오령하고 김유신 장군묘 중에 여기서 지금 어디가 더 가까워요? 무혈 아 오령하고 무혈왕궁 중에. 아 오령이 더 가까워요. 오령이 더 가까워요? 네. 네. 아, 15분.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른 거야. 또. 어? 어, 개그맨!
천마총. 천마총. 천마총 2등이요. 근데 천마총에 승기가 나타난 거야. 아이고. 갑자기 써 승기를? 예. 네. 승기 어디로 갔어요? 설마 도장 안 받았겠죠? 내가 머리를 돈 넣으면 거기서 스탬프를 받고 다른 데를 가서 찍고 오지. 그냥 너를 물 먹이고 워서. 왠지 내가 1등 같아요 이제. 다 똑같은 데 가가지고. 이리로 안 오겠지? 항상. 나 혼자 왔어. 너무 멀다. 저분들 자전거 빌려 타면 안 될까요? 아, 여기 또 저희 1박 2일 멤버들 중에 누구 한 명 왔어요? 스탬프 찍는 데는 어디예요? 안내소, 안내소. 안내소, 안내소 스탬프! 어머니 스탬프 좀 줘! 분양사! 분양사 방가! 이거죠? 네. 이게 뭐예요? 탑 이름이? 분양사 탑인데요? 스탬프가, 아, 이렇게 위조가 안 되는구나. 혹시 다른 스탬프도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야, 너 왜 차 타고 다녀? 어? 야, 저런 게 안 돼! 다 찍었어. 안 된다는 말 없어, 차 빼고. 도보, 도보야, 도보. 아니 VG 없이 촬영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저기 다행히 TV에서 전화가 왔어. 형! 촬영도 안 돼! 아 됐어요? 그만네요? 승훈이형 탈락! 무조건 꼴찌! 그리고 영상도 하나도 못 찍었을 거 아니에요. 어. 카메라 들고 다 고생하시는 우리 스태프들을 놔두고 혼자 저 혼자 잘생겼다고 어 자전거 타고서 그렇게 어 결혼도 하고 애 둘째까지 난 남자가 어 왜 딴 여자 뒤에 태워가지고 어 무슨 데이트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형수가 그렇게 친구형을 생각해서 하트까지 뾰뾰뾰뾰 그러면서 도시락을 4단까지 싸줬는데 색깔 연습이면은 22 어? 맞지 맞지 형수한테 다 이럴 거야. 경주 와가지고 집에다가도 2박 3일이라고 거짓말하고 너무 힘들어. 이게 더 힘들어. 아버님 여기 티켓 그거 문장가 문장하라고 갚았는데 해설사가 왜요? 해설사 문장하라고 도망갔었는데 왜 가셨어요? 퇴근 시간이니까 퇴근 시간이니까 몇 시예요? 5시 반이면 퇴근해버리잖아. 지금 몇 시예요? 6시요. 광어 스텝을 찍어서요 라고 했는데 안 계시거든요? 예! 예, 물이 작겠습니다! 점선대 가보소! 점선대를 가보라고 해! 못 봤어? 몇 살이야? 6살? 이름 뭐야? 최유진. 윤지? 최유진. 유진이야? 남 찍고 있어? 감기 걸렸어? 감기가 유행이래요. 다시 나가 복수하면 안 되고. 감기가 지금 제일 유행이. 선생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막 도장이라도! 퇴근하셨다고 해? 아침에! 내일 아침에 찍어가고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여 텔미야 이거 하늘이 좋아나 그래마 아니 여 계신 분 6시 전에 퇴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울어 예? 울어 안 옵니다 우는 건 아니고 예 아버지 뭐 도장 하나 없습니까? 도장 있지 도장 하나 찍어주시죠 그러면 어디 몇 찍어주고 요요요요 아 그럼 알겠다 예 그럼 내 찍어주면 돼 아버지 아유 예? 아이고 참네 내가 이거 저 사석에 일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이 한겨울을 대표해서 사진 찍어주 도장 찍어주시면 이거 인정받는 겁니까? 대구 멜고 재이고 이 사람아 되는 겁니까? 그래 된다 야 저 사진 찍는 거지 난 1인자 다 윤덕 보고 이야 여기 맞습니다 아버지 도장 찍어보이죠 여기 다 여기 가운데다 동물병에다가 예예 꼭꼭꼭꼭 아야 이거 꼭꼭 됐어 아버지 예 야 이거 우리 그 여기 관리하시는 우리 그 대표이시니까 그렇지. 여기 그 저 한교에서 그 찍어주시는 분들하고 다 같은 직원이시죠? 아 그래요 다 하신 분이에요 네네네 지금 요 사진 관리를 켜놨잖아 뭐죠? 맞습니다 하여튼 요거 도장 이거는 유효가 되는 거지? 그건 되지 안 되지 난 모르겠고 이제 제가 되나? 예? 제가 되나? 제가 되나? 제 되면 안다. 아, 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 화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행 잘 가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구성 받았어? 야! 감독님 잠깐만! 감독님, 네. 이수근 자동 꼴찌요. 이수근 자동 꼴찌요? 예. 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찍었습니까? 예? 찍었습니까? 카메라 찍었어요. 우리 팀에서. 예. 네. 확인하는 꼴찌. 김시영. 동생 왔다고. 형. 안 좋은 소식이 들었다. 20kg 더 갔다 왔어, 20kg. 나 너무 멀리 갔다 왔어. 일단 들어온 순위는 이수근 씨가 4등입니다. 스탬프 확인할게요. 이수근 스탬프 찍었고요. 자, 강호동 씨 스탬프 확인할게요. 네. 이게 뭐죠? 아니 윤덕숙 씨가 누구예요? 야 윤자 덕자 하자 쓰시는 분이 두번 띄우세요 두번 거기 저 에이 다 관리하시는 분인데 네. 왜냐면 향교에 지금 분이 일찍 퇴근하신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관리해 주시는 윤덕 하 선생님께서 이것은 내가 책임하에 내가 결정 지을 수도 있다 해서 도장을 찍고 이게 불안함에 쌓여내주겠다. 근데 4등이라고. 어쨌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근이 형이 지금 왜 꼴찌죠? 왜 꼴찌야? 자전거 타고. 꼴찌. 아니 근데 감독님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차를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자전차. 자전차. 그러면 이수건. 네. 탈락입니까? 탈락입니다. 탈락입니까? 탈락입니다. 야, 탈락입니까? 진짜 무조건. 나 다음에 그거 안압지 받아온다, 내가 다시 가서. 아니. 나 다시 가서 안압지 받아올래. 아니, 누가 나 봐봤어? 받아와. 난 갖고 와. 나 같이 가서, 윤덕하 씨. 나 인정. 분명히 여러분들 뛰어서, 걸어서 막. 이게 다른 사람이 뭐라는 건 이해하지만, 윤덕하 씨가 한 거는 좀.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그 관광지 그 도장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생각한 게 가장 좋은데요. 너는 뭐야, 왜, 뭐야? 너는? 없잖아요. 아, 여기 있잖아요. 지도까지 내가 다 받아왔는데, 왜 그래요? 장난한 거구나. 같은 거네! 같은 거네! 같은 거 탈락이네! 그 자격 박탈이라는 거지. 자격 박탈이잖아, 이게. 누가 봐도 1등 김씨 2등 김시봉 누가 봐도 왜 자꾸 나한테 꼴찌를 무조건요 예를 들면 그냥 탈락 정도 그치 탈락인데 왜 자꾸 그래 선생님도 서고 돼요 맨날 들어왔습니다
재질하는 게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네. 김씨 스탬프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해 주세요. 안압지. 자, 김씨 1등 안압지. 안압지. 2등 천마총. MC몽 2등 천마총. 은지원 3등 봉황호사. 군항호사. 아, 군항호사. 은지원 3등 군항호사 인정. 이수근 자전거 실격. 이수근 실격. 강호도 교촌마을 경주 한격. 교촌마을 경쟁이지만 대표성을 인정해서 인정. 예. 자, 그다음 1점으로 6등입니다. 저는 어? 안업주와 군항호사. 김씨, 김종민은 짬뽕이 돼서 일단 탈락이 되고요. 꼴찌 종민이 아니면 수건이. 군항사가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4거리 차이죠. 군항사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쪽. 잠깐 기도하려고요. 준비해요. 자, 이렇게 되면 김씨 김종민은 짬뽕이 돼서 일단 탈락이 되고요. 아니 되고. 나도 김영선인데 제 두 탈락이지. 그러니까 형도 탈락된 거야. 김종민 탈락. 탈락. 야, 왜 두 개 찍어? 현재 3등이 없어요 지금. 네, 없습니다. 현재 1등 2등입니다. 자, 이승기 여기 와. 이승기지만 지금 현재 4등 중이다. 천만총에 이승기가 왔었거든. 근데 내가 찍지 말라고 도장까지 보여줬는데 찍어오면 너 진짜 배신자야. 아, 그런 거. 너네 나랑 완전 적이야 이제부터 그럼. 사실 그걸 룰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그냥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나 기념으로 바꾸자고 하고 딱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이제 어? 둘이 같이 찍으면 무효랬지? 잠시만요. 형님. 이 사인을 인정하는 건 되게 웃겨요. 지금 전원이 다 항의라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누가 사인한 거예요? 저 게시물이에요. 이거 혹시 스탬프가 닫아서 여기다 사인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 오릉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입장료가에 사서 내고 들어갔는데 그 매표소가 5시 반까지라고 혼자 그래서 죽기 싫어서 있어 있으면 인정. 야, 너 혼자 죽기 싫어서 자포하는 네가 더 나쁜 거야. 너 양심상 찔려서 오른간 거잖아. 맞아, 마트 걸었어. 야, 진짜 못됐다. 이게 뭐 3분 1도 아니고. 그러면 저도 이거 제가 미안해요. 양보하겠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다시 7명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 문 닫아서 뭐 다시 가. 다. 아, 찍을 데가 없으니까 눈치 게 7명 눈치 줄게. 헐. 하나. 조건 1번. 하나, 둘. 나 무조건 2번. 형 1번. 나 1번. 나 2번. 나 3번. 왜 봤어? 나 2번. 나 진짜다. 나 진짜 한다. 1. 나는 부모려. 나 진짜 일할 거야. 나안 해. 나 절대 안 해. 나는 잡고 가면 해. 여러분 다 같이 5, 4, 3, 2, 1 시작. 1, 2, 3, 4, 5, 6. 1, 2, 3, 4, 5, 6.
같이 가자 봅니다. 아 근데 호동 형이 있으면 좋아. 절대 안 좋아.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알아서 뭐 타도 되는 거예요? 베이스캠프까지? 아 베이스캠프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서 옵니다. 알아서 저희 가르쳐주시면 돼요. 네, 뭐 자전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오케이. 돈은? 돈도 안 주고 알아서 오셔야 돼요. 야 안될수록 약속 해주세요. 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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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막판에 강호동이 이긴 사람은 종민이가 처음이에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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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잘, 어쩌면 소문 나서 알지. 자, 그래도 2,000원이라도 죽어요, 그래도. 형 처음이라니까요. 진짜로? 같이 놀이터 가자. 야, 미안하다. 빵이 없는 가운데. 네, 지금 우리가 3년째 돌아가면서 1박 2일 역사상 강호동. 그 인물이 나고 되는 건 처음이에요. 종민이 형이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좋아할 일입니다. 종민이 형이 가만히 딱 근거하고 해주시네. 거물 낚았어. 거물 낚았어. 1대1로 이긴 사람은 종민 너밖에 없어. 아 이거 7명에서 되는데 설마 나일까? 그거 인정한 거야. 원래 위급한 상황 있으면 인정 안 하시거든. 그 도장 그거 인정할 수도 있는데 괜히 멋있게 보이려고. 야 이거 안 기억했습니다. 뭐야 안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아 내가 제안해가지고 또 제안하는 사람들이 걸리더라고. 수영이 형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자유시간이잖아요. 네. 네. 어차피 강호동 씨 오실 때까지는 무조건 자유시간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이제 경주구 저 소환경 왔어요. 네. 1박 2일에서. 네. 저 제가 지금 그 저 경주에서 낙오가 됐어요. 예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강호동이잖아요. 예예. 예. 가위바위보에서 첫 분 거라. 아 그렇습니다. 김종민한테. 아 그래요? 아 선생님께서 만약에 1박 2일 PD다 생각하고. 예. 경주 오래 사셨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소학여행 학생들 왔으면 어디서 잠을 잤겠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소학여행은 불국사죠. 딴 데 없습니다. 숙소. 숙소는 거기 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불국사 근처에 네, 그렇죠. 한 숙박업소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막 몇백 명 오면 잘 수 있는데. 그런 건 경주에는 다 불국사에 가가지고 그런 거 그저 뭡니까 뭐지 랜드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랜드? 예.
아 여기는 뭐 일단 단체로 오서 잠을 자는데 이런 데 없습니까? 그 뭐 예. 호텔 말고 이런데 옛날에 유스 호스텔. 예? 유스 호스텔. 유스 호스텔? 예. 그럼 많은 됩니까? 전부 숙박 시설이죠. 그 숙박 시설입니까? 예. 그럼 몇 명 자는데? 그거는 수백 명 와도 됩니다. 호스텔 정도 많아요. 보세요. 호스텔이 많다고요.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그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아, 수학년 오면요? 그렇죠. 유스텔밖에 갈 데가 없다? 그렇죠. 확실합니까? 그럼 확실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예, 알겠습니다. 1번! 2! 아예! 답은 딱 보네. 왜냐면 그 방 경 불국사에서 3분 안 걸린대. 근처에 다섯 개 중에 1박 2일로 소문 다 나. 그거는 그 정도 그 정도 소문 나는데 그지? 그지 감독님? 선생님 제가 봤을 때 호중형은 강찬희 감독님이 친해서 분명히 전화해가지고 형 어디에요? 막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니까. 강찬희 감독님 지금 이상한 걸 모르잖아. 무시 중에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강감독님 전화번호. 강감독님 전화번호 미리 알까? 한번 전화해봐요. 호동형 전화 왔었냐고. 맞아. 한번 했어요 강감독님한테. 네 감독님. 지금 물어봐요. 전화. 혹시 호동형이 전화했었어요? 오늘 전화 없었어? 호동형이 낙오돼가지고 베이스캠프 혼자 찾아와야 되는데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본인 스스로 찾아와야 되거든요. 물어서. 근데 내가 분명히 봤을 때 강남이가 친해서 전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예. 어디야? 그동안 나고했던 멤버들의 심정을 알고 간지 되게 막막하다. 아니 나고라는 것은 목적지를 알고 가잖아. 지금 전화해서 받을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항상 나의 시상식 때마다 거론되는 강찬희 감독님이 캠프 동상 갈 때부터 다시 긴 시간에 예. 일단 나 우정아 내 우정아 내 또 봐라. 세계 최고의 앵글을 잡는 우리 카메라 감독 강찬희 감독님에게 또 전화하면 캠프 동상 갈 때부터 정이 있어가지고 형 나 저번에 형 회사 그 뭐 상의할 거 있다고 그랬잖아. 어, 그 때문에 했는데 형 어디 있어? 나도 여기 저 1층에 도착했어 지금 형. 형 메터야? 어? 아니 나 내 형 방 메터 있어 지금? 눈치 빠르네. 알았어요 형. 끊어요. 아 다들 대단한데. 야. 오 나올 텐데 진짜. 어디야 형. 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 도착을 했습니다. 와. 와. 여기에요? 형 여기에요? 여기가 유스 호스텔이면은 수학여행 오면은 학생들 거의 이쪽에서 그죠? 얘 도착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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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했으려나? 벌써 했으려나? 가깝지 않다는 거네요 이쪽에서. 아하. 벌써 했으려나? 도착했을까? 벌써 했으려나? 지금 다. 불국사? 아니 가봐. 아 불국사로 코를 그리면 확실히 인정하는 거야? 어? 뭐라고? 모르겠네. 아 힘들어요 지금? 아, 죽겠어? 프로 앞에서 불국사라고요?
확실히? 네. 그 감독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좀 돌아서 갈까요, 그러면? 아! 그래요? 확실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까 택시에서 말해줘서. 예? 택시에서 아까 기사 아저씨가 말해줘서 그래서 놀랬대. 뭐야? 진짜? 뻥 찍은. 아, 저 뻥이 역뻥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좀. 저도 TV인 줄 알고. 예. TV인 줄 알고. 밖에 테레비 되는 줄 알고요. 아, 실제로 목소리 들으니까 더 좋지? 아, 예. 테레비 좀 났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허비 들고 뭐 하시다가? 아, 여기 개인 집입니까? 저희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집으로 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이거 야, 또 참 이 타고난 이 복은. 와, 오. 와. 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 아내 분하고 이제 예, 자녀. 예. 아. 아니 경주에 살고 있는 권순호입니다. 예. 오늘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딘지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 예. 그럼 선생님 이제 경주로 사시잖아요. 예. 수학용 오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국사. 이거는 뭐 천없이 그냥 우리 택시 기사분께서도 불국사. 예예. 그리고 대부분 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 불국사 밑에 보면 예. 그 뉴스 호텔 촌이 있습니다. 딱딱딱. 예. 아 그래서 그곳에 얼마 걸리는 거죠? 여기서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러세요. 대중교통을 타고. 대중교통 타고 3, 40분. 네. 멀네 여기서. 멀다 여기서 멀다. 어, 저 형님. 네 형님. 어, 수근아. 저희 지금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했어? 이제 도착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도착했어 지금. 아, 도착하셨지 거의. 수근아. 그 이제 불국사 아니지? 불국사요? 어. 불국사랑 완전 완전 반대인데 여기 불국사랑은. 예. 불국사 완전 반대라고? 어 그래. 유스 호스텔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서 차를 끌어오는. 무슨 불국사에 정반대예요. 그래서 맞아요라는 거. 아 누가 술술을 제대로 알려줬나 보다. 여기 불국사 좀 아니에요? 맞죠. 여기 불국사 중인데 완전 스텔까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이게 심리가 간단해 감독님. 이게 자기 머리 툭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당황하니까 불국사지 그러니까 아니요 불국사 정반대예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정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불국사가 맞는데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정반대라는 심리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리학에 나오는 일장에 일단 나오는 거예요. 불국사입니다. 유스 호스텔. 그러면 긴급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조용! 강호동이 우리 팀원 6명을 다 낙오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 아저씨 간대! 요 아저씨 지금 이게 방송하는데! 어허! 내 간다!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다! 뭐야? 가만히 있어봐라! 계획표를 잡아야 되는데요. 아 그만 하고 갈게! 4,300원 있는데
불국사가 여기서 차로 한 30분 걸리거든요.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비용이 일단 1,000원이니까요. 일단 1,000원. 3,300원으로 일단 근처 슈퍼 가서 뭐 맛있는 뭐 아,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김치형도 진짜 평소에 라면 안 드셔도 돼. 어쩌지 그 사람이 떠났대. 어쩌지 눈앞이 캄캄해. 내 가슴이 또 아파오는데 왜 자꾸 사람을 위하여 웃기세요? 카메라로 친구야 간다!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 줄 몰랐어. 조심할게! 대금증 당한다. 간다! 내 형도 개띠야! 간다 개야! 개야 개야 간다! 형아 개 간다! 동생 개 잘 있어 개! 아 책도 읽고 차도 먹고 쿠키도 먹는 여전히 미치도록 난 너만 생각나. 하루 지나 내일 되면 조금은 흔치 않게. 당신은 누구도 사랑을 할 수 없게. 여기 있습니다. 아유 저거 저거 저 계란 하나 너무 맛있는데 계란 한 개. 예? 계란 너무 맛있습니다. 거기에 계란 하나 얼마에 팝니까 아버지? 여섯 개 천 원. 여섯 개 천 원이면 200원 맞지? 어, 아버지 200원 마 이거 서비스 하면 싶은데. 아 이거 아버지 그 마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얘기해야지. 아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옛날 색깔이 되게. 아버지 이건 한 원 얼마입니까? 천 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릴 때 눈 하더라고. 손가락 다 들어간다고 이게 열 개. 아. 예?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야, 길이 예쁘다. 감독님, 감독님, 여기. 야, 유채꽃 천지네. 어우 대단하다 진짜. 네. 얼마예요?
때 책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 나라의 수도가 천년 동안 이어진 경우가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태리 로마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주인데요. 그야말로 천년 고도. 왜 천년 동안 수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경주에 와보니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경주로 놀러 오세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야, 오른쪽에 이제 대나무가 있고요. 왼쪽에는 뭐, 어휴. 예. 야. 그래 나와요? 와와 노래. 야. 그렇죠. 야. 오, 제가 찾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 다운 해주는 거. 센스. 다시 한번 다운. 야. 다시 한번 더. 야. 무릎빛이 누구 누가? 쫙 빼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쫙 오면서 예, 쫙 돌아오죠. 예술입니다. 형이 오면은 이 방에서 게임을 많이 한단 말이야. 신사람 팀이 얼굴에다 비대한 사진만. 오. 맨 처음에 머리싸움 어때요? 머리싸움, 머리시력. 머리시력 뭐야? 머리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가 이겼단 얘기 아니야? 야, 김씨 형 충청도 돌머리야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앞에 보고 하는 거야. 김 씨 그러다 주무시겠어요? 그럼 힘이 안 받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밀기 시작. 아. 이게 뭐야? 아, 이래. 어? 야, 이래. 아, 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야, 나. 나 우리 사자. 나. 네. 사자 승기. 승세 너무 이게 지금 네가 먼저 해. 야, 나기 지금 아프다고? 예. 야, 말이야. 형은 나오세요. 에이스 나오세요. 에이스야. 형은 에이스야. 아, 왜 가만히 있게 해요? 추적 볼머리. 추적 볼머리. 안 할 거 안 해봤잖아. 근데 진짜 얘는 머리가 아닐까? 너 비유가 납작해. 자, 해봐. 지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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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금을. 잠깐만. 아니, 어차피 밀리면 조금이라도 밀리면 아웃이야. 나 아 하고 나오고. 아니, 아프다고 인정하면 아웃이야. 자, 준비. 시작. 시작. 밀어, 지원아 밀어. 집사람 생각해. 오케이. 일대요. 지금 당겨. 빨리 당겨. 아니지, 지원이 형 계속 하는 거라고. 지원이 계속 하는 거. 계속 이겨내는 거라고. 빨리. 뭐 한다고. 야, 내 세포 한 60억 마리 죽었다. 잠깐만, 형 머리 꺾여 없어. 딱 가운데야. 아니, 방금 해가지고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잖아. 지현이 형 발 대신 벨면 다치게요. 준비, 시작! 시간 끌기 있어요, 형님? 네. 자, 준비! 자, 준비!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금강석. 금강석. 청도인데 청도? 금강석. 야, 너 이렇게 막 비비지 마. 펼쳐. 야, 야. 우와, 우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밀어야지. 뾰족해. 이게 힘들어 그래. 시작. 밥 믿는 거야? 내가 밀어. 이게 나도 밀어? 어, 밀어주세요. 난 안 밀고 있는 건데. 아, 밀어야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버스비 천원 맞지? 1500원이요. 어? 에이, 그거는 자선버스고 시내버스. 맞나? 야, 일단 불안한데 100원 좀 받아라. 내, 어, 내 과자 들어. 내 과자. 자, 500원. 천원짜리인데? 까보미 100원 500원 500원 아 근데 몇 개 안 먹었어요 이거 봐봐 거의 지금 950원씩 남아있다니까 다이어트 중이다 예? 다이어트 중이다 그래 좋아 이게 사라지고 1500원? 어? 1500원이야 야 1500원인데? 빨리 못하잖아 어?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이 불면서 가는 건데 빨리 타요 아니 저 11번 저거 경진봉사 앞으로 바로 간다는 건데 직통으로 KBS KBS KBS